아닌지 반복적이고 굉장히 구조적인 구조의 쉽게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생각할 때 그것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권한해서 만든 이런 것들은 이 환영의 어떠한 시스템들 하나하나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자연의 상황과 공존의 기준점을 곳에서 유출되는 어떠한 조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환영의 시스템을 잘 보셔봤지만 돌아보는 결과에 굉장히 삶과 맞닿는 부분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옛날에 만들어서 몇 개월 정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형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들을 그래서 그런 언어는 뭐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나 수직적이보다는 수직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이상의 의존적이고 주변의 지세에 쉽게 적응하고 각각 일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구형들이 되다라고 하는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기존에 예, 우리가 생각한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에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조형의 언어 그리고 그다음은 어떤데 방송만이 아니고 수목이나 인프라에서 전염된 언어들이 좀 쓰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재료의 활용이 되고 어쨌든 그게 이 땅의 가능성이라는데 결국 우리 앞으로 미래에 시대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거기 사는 사람이 될지 거기가 사는 사람이 될지 언젠가 경험하는 일에 어떤 스타일이 뭔가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가정 전혀 다른 세계를 가진 도시. 요즘은 독립국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세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본이 바로 신시도를 처음에 며칠간 굉장히 심각하게 상세하게 조사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신시도가 물론 굉장히 조그만 인구로 갖고 있지만 전체 인구, 한 300명밖에 안 되지만 그 전체 인구의 한 40-50%가 정찰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마 미래의 어떤 사람들의 삶의 흐름이 바로 그런 성향을 가진다면 여기에 있는 선생님까지 보시더니 그런 삶을 수용할 수 있는 것들로 추가된 것들을 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이런 종류의 생각이 참으로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소심을 잘하고 굉장히 뭐랄까 직접 노름 같은 그런 얘기를 자꾸만 진행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